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번에 뮤지션 마켓에서 진짜 예쁜 기타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콜트의 G280 모델입니다. 슈퍼 스트렛에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꼭 이 트랜스 카멜레온 퍼플색을 강추드려요. 신기하게 빛을 어느 방향에서 받느냐에 따라 색이 크게 두 가지 세계로 바뀌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 꼭 절대 강추합니다. 가격은 56만원으로 기타 스펙에 비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헤드 모양은 너무 튀지도 심심하지도 않아 부담없이 영상에 담기 좋았고 콜트에서 직접 제작한 락킹 튜너로 되어 있어 줄교체가 편하고 튜닝 안정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넥은 하드메이플과 로즈우드고 곡률은 혼합곡률로 제작이 됐습니다. 바디는 엘더의 플레이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픽업은 콜트사의 VT63과 77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타와 같은 색인 보라색 라인이 들어간 널디 트레이닝을 입어줌으로써 컬러 매칭과 포인트를 살리고 보치더락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바디의 탑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주뿐만 아니라 평소에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갈 때 한 번씩 착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네요. 이제 썸네일 포토 타임인데 갸루피스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갸루피스가 기타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한번 더 해줍니다.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리를 내려 각도를 셀프로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물론 제 다리요. 얼마나 했다고 벌써 힘든지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이 각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썸네일도 찍었으니 사운드도 체크해보죠.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우선 탑이 너무 신기했고 영상으로 담았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이제 기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50만원대에서는 보기 힘든 플레이메이플 탑에 범용적인 사운드까지 입문용으로도 서브용으로도 너무 좋은 기타 같습니다.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